자, 우리 강 작가님, 아, 내추럴한 모습 너무 멋있다고. 아, 예전에는 참뭐 TV 방송이 저렇게 나오냐고 그렇게 욕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멋있다고, 플렉스라고. 아, 역시 돈이 좋습니다. 색깔에 맞춰 왔잖아요, 그래도. 예, 네. 돈이 좋습니다. 우리 강 작가님도 아, 내추럴한 패션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아, 내추럴보다는 좀더 인위적인 거 좋아하시는 우리 박근영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아, 어제는 뭐 어떻게 좀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마침 이제 네. 어린이날이라서 저도 옷을 하나 샀고요. 뭐 어린이날에 아이들은 왜 본인 그게 옷을 무슨 왜 사? 상황이죠? 무슨 관련이 있는 근데 거죠? 아이들은 이제 선물을 미리 줘야 됩니다. 네. 예, 당일날 주면 쉽지 않고. 근데 이제 어제도 제가 아이들 데리고 이제 백화점을 한번 가봤는데, 와, 그 레고 그 매장이 네. 결제하기가 힘들 정도 줄이 서 아, 사람들이 가지고요. 많아서. 엄청나고요. 그러면 뭐 나중에 좀 이따 이제 제가 잠깐 언급도 드리겠지만 그 극장 이렇게 가봤는데요. 네. 장난 아니에요. 극장도 사람 많고. 아, 팝콘을 못살 정도예요.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에버랜드도 지금 어제보다 사람이 어제도 그렇게 많은데 오늘 더 네. 많았답니다. 예. 예. 확실히 리오프닝입니다. 참고로 그 레고의 투자 수익이 은근히 괜찮습니다. 이게 아, 주식과 거의 비슷합니다. 레테크. 예, 레테크 맞아요. 그런 예. 논문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레고 중에도 약간 좀 독특한 한정판 뭐 이런 친구들 잘 모았다가. 그렇죠. 이런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그 빚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뭔가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해야 그렇습니다. 됩니다. 아, 자산이 있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돈을 갖고 있는 건 돈의 가치가 훼손되는 거니까. 네, 레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레고 혹시 있어요? 아니요, 저는 없고요. 아, 네. 없으세요? 연구만 했습니다. 네. 아, 연구만 하셨고. 옛날엔 했죠, 어렸을 때. 네. 자, 그러면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한번 크게 그림 한번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섹터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75bp 인상 가능성을 뭐 일축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쉬는 날에는 급등세를 보여서 환호를 했는데요. 이 투자자들도 미국 시장에서 잠깐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래도 빅스텝인 거예요. 아무튼 이제 매파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뭐 경제나 기업이 훼손 가능성이 또 이제 굉장히 좀 우려스러워졌던 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뭐 원유나 가스 가격 강세도 지속됐고, 중국의 4월 차이신 서비스 PMI도 36.2가 나오면서 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에 최저치까지 나타나니까 이제 중국이 좀 지표가 좋지 않았죠. 네. 그리고 독일도 3월 공장 수주도 전월 대비해서 4.7% 감소하면서 2021년 9월 이후에 최대폭 감소를 나타냈다고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하락 영향 때문에 뭐 코스피는 2,650포인트로 갭 하락 출발했는데, 네. 아침 낮에는 그래도 외국인들은 코스닥은 뭐 초에는 좀 샀습니다. 매수로 진행을 했고요. 기관의 선물 매수가 특징으로 이제 아침에 잡혔는데, 시초가를 고점으로 2,640포인트까지 코스피가 하락을 했었고, 네. 9시 반경 정도에 이제 저점에서 약간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어린이날 휴일 동안 이제 미국 증시의 급등락 반복이 이제 우리 증시에도 부담을 작용했지만, 미국 증시 급락이 이제 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휴일 동안 뭐 상승폭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감안한 뭐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죠.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소나 가스 등뭐 개별 모멘텀을 가진 업종들의 강세가 오전에 이어졌습니다. 오전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1% 중반 정도 하락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역시 이제 성장주로 분류되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이 이제 큰 폭으로 밀렸죠.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동진세미캠, 그 JYP 엔터 등이 소폭 플러스권 유지했지만 제약 업종이라든지 게임 업종들이 지수 하락을 주도를 했고요. 이후에 이제 미국 선물이 소폭 하락세가 계속 지속되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장이 계속됐는데요. 네. 일본은 초반 급락에서 오히려 보합 근처까지 장이 올라왔습니다. 중국 상해 증시가 이제 개장 후에 또 1.84% 급락 출발하면서 국내 10시 40분경에 이제 국내 주가 지수 선물도 저점을 하향 돌파하면서 깨고 내려갔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참 이게 고약하게도 고집이 정말 셉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 유지 발언을 여전히 했고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京东닷컴 등 중국 기업을 상장 폐지 예정 리스트에 추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 시장도 좀 부담이 됐죠. 그래서 이제 2,636포인트까지 하락하던 코스피가 그래도 오후 들면서 다소 이제 낙폭 과대 인식,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가 1% 좀안 되게 상당히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일본은 예, 그래서 이제 네. 그 부분 때문에 국내 시장도 이제 낙폭을 좀 줄이면서 올라왔는데, 사실 한 10분경 중에 중국이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개막을 뭐 잠정 연기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지수 돌리는 힘이 좀 약했고요.
있고요. 이 다우는 미국 같은 경우에 다우 선물이라든지 러셀 2000은 한 3시 한 반경 정도 돼서는 잠깐 또 지수가 플러스 전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큰 의미 없는 반전 없이 하락 마감으로 끝났고 원달러 환율이 6.4원 오른 1272.7원 마감이 됐고요. 달러 인덱스가 장중에 이제 104를 넘어서면서 2002년 12월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온 하루였습니다. 달러가 굉장히 강세였고 하여튼 우리 환율은 그러니까 우리의 돈 가치는 조금 원화 가치는 좀 하락을 했던 1272원까지 올라갔던 하루였고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 급락 이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기는 합니다만 뭐 잠시 후에 제가 다시 뭐 이선엽 부장님과도 얘기는 좀 나누겠습니다만 일단 그 75BP까지는 이제 안 간다. 근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좀 다시 좀 바뀌었다고 분석들 하는 거죠? 네. 뭐 사실 뭐 경기 침체 우려로 주가가 급락했다고 보기엔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 10년물 금리가 올랐거든요. 유가도 좀 올라왔고요. 그래서 75BP 배제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첫날은 사실 시장이 환호를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50BP만 올려가지고는 도저히 인플레를 못 잡을 것 같다는 이제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50BP를 a couple of months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커플이라고 하면 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두 달 정도 더 이제 50BP를 올린다는 이제 시그널을 준 거죠. 8월에는 FOMC가 없기 때문에 5월과 6월, 7월 이렇게 이제 50BP를 올리고 8월 한 달 쉰 다음에 지표를 확인해서 이제 9월 달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는 무조건 올린다 이거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인플레 신호가 이제 꺾이면 9월에 이제 25BP로도 내려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시장은 첫날 환호할 때 이제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영국이 최근에 이제 지표가 나오면서 4분기에 물가 상승률이 10.25%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마이너스 경제 성장까지 이제 영국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에서 좀 화들짝 투자자들이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인플레 지표에 화들짝 놀래서 사실은 어제 이제 급락의 사태가 좀 나왔던 것 같고 결국은 50BP만 올려가지고 과연 이제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이제 시장이 돌아선 거고요. 네. 또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페드가 또 과도한 긴축을 계속 한다면은 경기 침체나 주가 하락의 가능성을 또 끌고 올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었고 더군다나 어제 이제 장 한 시쯤 이후로 이제 보면은 주가 하락이 계속되니까 이제 마진콜하면서 이제 약간 수급적으로 쏟아져 내리는 경우도 좀 지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1시 이후에 이제 쏟아졌거든요. 현지 시간으로. 그러니까 마진콜은 뭐죠? 근데 전체적으로 포지션이 이제 뭐가 있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레버리지를 만약에 쓰다 보면은 이제 뭔가 이 지켜져야 되는 선이 있습니다. 뭐 관련된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무너지면 이제 손절매를 막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뭐 담보 비율이 뭐 150% 그렇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가격이 더 떨어졌을 때 예를 들면 우리 반대매매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걸 마진콜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뭐 반대매매를 안 맞으려면 미리 던져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미국 시장에도 이제 어제 다소 좀 수급적으로 쏟아진 부분도 이런 영향도 좀 있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네. 한국도 좀 그런 거 나오나요? 마진콜 같은 게 요즘 어떤가요?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쏟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희 창구에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담보 부족이 많이 나오면 이제 리스트가 창구에서 이제 각 PB들한테 오는데요. 저희 창구는 아직은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담보 부족에 대한 콜이 그렇게 거의 많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럼 이제 직접 막 전화를 하셔가지고 자 어르신 좀 더 넣으셔야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뭐 어떻게 돼요? 네, 뭐 원래 이제 2회 연속 이제 담보 부족이 나오면 이제 다음 날 반대 매매이기 때문에 이제 1회 때 이제 관련된 부분들 전화를 올리죠. 그래서 뭐 현금을 좀 채워서 뭐 이렇게 유지비율로 올린다거나 아니면 일부 이제 매도를 한다든지 그런 리스크 관리를 좀 권고를 드리는데 아무튼 미국 시장도 좀 쏟아져 내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간대로 봤을 때 그 시간대가 좀 그랬다는 거고요. 근데 보면은 이번에 50BP 올릴 때 우리가 그 가장 매파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블러드 총재거든요. 계속 75BP 이야기라고 막 엄청 떠들어댔던 가장 매파적인 이 위원인데 이번에 50BP 올라갈 때 사실은 페드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에서는 75BP 의견이 소수 의견으로 한두 명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50BP 인상을 만장일치로 이제 50BP 인상을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첫날에 거기에서 좀 방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블러드 총재도 시장의 어떤 반응을 보기 위해서 75BP를 이야기한 것이지 실제로는 50BP의 만장일치로 이제 의견을 같이 했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다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약간 뻥까지 좀 쳤네요. 그래서 이제 페드 긴축이 과도한 건지 아니면 부족한 건지는 결국은 인플레이션 경로에 달려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4월
예, CPI 발표죠. 결국은 이제 5월 11일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만 이 CPI 발표가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하락하는 증거가 몇 가지 있다라고 파월 의장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증거가 정말 나타난다면 시장은 다소 이제 페드가 덜 긴축해도 된다고 생각할 거고 미국 경제가 이제 침체를 피하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잠깐 이제 어쨌든 반등세로 돌아설 수 있는데 일단 다음 주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가 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보면은 그 미국도 별로 안 좋고 중국도 안 좋고 유럽도 안 좋았는데 일본은 뭐 좋은 게 뭐라도 있었으니까 뭐 어떤 거예요? 특별한 뭐 일본 관련된 뭐 이슈는 뭐 개인적으로 오늘 하루 종일 좀 찾아봤는데도 네. 뭐 이야기되는 부분은 좀 없었고 그냥 일본은 이제 좀 그 리오프닝 그러니까 국가를 연다는 이야기는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오늘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더 강조를 했는데 그렇죠. 안 연다. 네. 네, 근데 일본은 오늘 이제 한 6월 달 정도부터는 맞습니다. 이제 좀 네. 연다는 이야기가 좀 있어서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의 각 테마별로 섹터별로 좋았던 혹은 뭐 좋지 않았던 어느 쪽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어디부터 보면 됩니까? 네, 뭐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안 좋았습니다만 역시나 오늘도 인플레이션 관련된 뭐 섹터들이 좀 역시나 또 오늘 또 활기를 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수소 관련주가 좀 좋았는데요. 우선은 이제 국회 산자위의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에서 그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였는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에 본회의 의결만 남은 상태인데 이게 이번 법안이 이제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수 의석을 확보한 상태라서 아마 큰 문제 없이 이제 법률 공표까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소사업 육성에 대한 뭐 새 정부의 기조를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 법안의 골자는 이 청정수소 인증이라든지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이게 CGPS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도입을 통해서 전기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청정 수소 생산 전력 구매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수소 생산이나 소비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이제 다만 이 청정 수소의 범위가 화석 연료 기반의 부생이나 추출 수소가 포함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민간에게 관련 투자 계획 실행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이 법안 실행 이후에 정말 이행이 될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아무튼 이게 법률 관련해서는 통과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서는 S퓨얼셀이나 두산퓨얼셀, 유니크 이런 종목들이 네. 오늘 강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소를 사용하는 거야 뭐 어쨌든 비슷비슷하겠지만 만약에 그 수소가 만들어진 게 아주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만든 뭐 이런 게 아니라 무슨 가스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나온 부생수소라면 그거는 청정수소로 보기 좀 어려울 수 있다. 뭐 예,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변수가 아직 있고요. 네. 수소 관련된 이슈는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이 좀 더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섹터 있었습니까? 네, 뭐 역시나 원유나 가스 관련주인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EU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6개월 내에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연말까지 정제 제품 수입을 금지할 가능성 합의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에 이어서 아마 러시아 에너지 산업에 대한 두 번째 제재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천연가스는 더 힘들기 때문에 좀 더 미뤄지는 분위기긴 하지만 어쨌든 유가에 대해서는 이제 뭐 원유는 헝가리나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는 내년 말까지는 기존 계약 하에서 러시아 원유 수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아마 다소 이제 제재를 면제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요.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6월에 일평균 43.2만 배럴 정도의 원유를 증산하는 데 합의했기 때문에 크게 증산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은 좀 떨어지기가 힘들고 미국 등 서방의 증산 요구에도 이제 산유국들은 이제 증산 속도가 완만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기가 좀 쉽지 않고요. 공급 우려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에 이제 비축유를 방출을 대규모로 6개월 동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비축유가 없으니까 다시 구매를 하기로 또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제 원유가 쉽게 빠지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좀 되는 분위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2020년 당시 전체 감산 규모가 580만 배럴 수준이고요. 올해 말에는 생산량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가가 다시 어제 올라간 걸 보면은 당분간 또 이제 100달러선 위에서 상당히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다가 또 이제 유럽 각국이 이제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천연가스 수입
선을 이제 미국으로 다 변화하고 있는데 결국 이 부분 때문에 미국산 천연가스 수요도 가격 급등으로 연결되고 있고요. 지금 천연가스 재고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나 급락한 것으로 보이면서 이제 가격 상승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LNG 수요가 2040년에 7억 톤으로 이제 작년 대비해서 90%나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이 관련된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표를 가져왔는데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막 치솟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꺾일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연초부터 거의 두 배 반 정도 올랐네요. 그죠? 예,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그래서 뭐 이렇게 본다면은 뭐 이게 꺾여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좀 꺾일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고요. 뭐 천연가스는 또 되게 민감한 뭐 섹터여서 유럽도 쉽게 제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는 뭐 SOL이나 대성에너지, 뭐 GSE, 포스코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 뭐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들이 오는데 뭐 상사나 이렇게 뭐 이렇게 자원 개발과 관련된 종목들이 다소 계속 지속적으로 좀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하락한 종목들 쭉 순위 있는 거 한번 보니까 네. 천연가스 인버스 인버스 2X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하, 네. 걔네들이 오늘 하락 상위 중에 뭐 거의 한 4개 5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세를 따라야지. 어허, 네. 오늘 뭐 네. 추임새 느끼려 했어요? 천연가스 관련 사이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 미국은 천연가스 헨리 허브입니다. 그건 우리가 외우고 가야 됩니다. 헨리 허브. 네. 헨리 허브. 그 참고로 그 이제 그 상사들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은 왜 주가가 오릅니까? 상사들? 상사 여기 뭐 LX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등.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탄광을 보유하고 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가치들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그 무역하는 왔다 갔다 돈들이 이제 규모 자체가 커지면 거기에 따른 뭐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도 좀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액 자체가 늘어나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탄산 관련 주라고 있습니까? 네, 오늘은 또 특이하게 또 새로운 걸 또 찾아낸 것 같아요 시장에서. 탄산 관련 주. 예. 네. 그래서 이게 탄산 공급 부족이 고압가스 충전 업체에게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 고압가스 충전 사업자들이 이제 수급 대란에 대비해서 탄산을 구매하기 위해서 메이저를 찾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탄산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울산이나 대산, 여수, 그다음에 나주 등 산지에 있는 석유화학 회사들이 플랜트가 잇따라서 지금 정비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뭐 국제 유가가 계속 많이 올라가니까 석유화학 회사들이 이제 한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 갖고 플랜트를 이제 정비에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거기서 부산물로 나오는 게 탄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발생량이 끊기게 되니까 결국 이제 이게 탄산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탄산도 석유화학 이쪽에서 만들어요?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산이 이제 조선이나 뭐 반도체, 자동차, 식품, 의료, 농업 이게 국내 산업 전반에 뭐 걸쳐서 쓰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 다양한 곳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냥 집에서 우리가 전 탄산 같은 건 근데 이렇게 음료수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먹을 때가 있거든요. 탄산음료, 탄산수 그거만 알고 있어요. 뭐 원액, 원액 이렇게 구해가지고 탄산으로 해서 원액에 이제 타 먹으면 집에서 탄산 음료 같은 거 만들 수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탄산을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탄산수나 이런 것들 정도 생각했는데 네. 이게 뭐 조선이나 반도체, 자동차, 식품, 의료, 농업 다 이게 전반적으로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오늘 이렇게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이제 탄산이 부족하면은 뭐 선박의 용접이나 반도체 제조 공정, 의료나 식품 등이 다소 이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용접에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군요, 이게. 네. 용접 하시다 또 이렇게 시원하게 한 잔 드셔야 되기도 하고. 그렇죠. 중요하죠.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되게 좀 이런 이슈가 됐고요. 더군다나 이제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지금 5월부터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또 드라이 아이스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또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쇼핑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이제 신선식품을 많이 시키니까 택배 물량에 들어가는 드라이 아이스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산 같은 경우에 석유화학 수소, 제조공정에 부산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말고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급 불균형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되면서 이 태경 케미칼이 이제 이 드라이 아이스도 이제 같이 하고 있는 뭐 이슈가 부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오늘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던 하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탄산주 정말 시장이 뭔가를 하여튼 찾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간절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탄산주까지 찾을 줄은 몰랐습니다. 네. 여튼 뭐 이런 이유들 여름에 말씀 들어보니까 그 드라이 아이스 되게 많이 쓰이잖아요. 네. 냉동식품 뭐 이런 거 이제 보낼 때. 물론 이제 그 얼린 아이스팩 같은 것도 쓰이긴 합니다만
배스킨라빈스 있는 데서도 많이 쓰고 요거 하여튼 탄산주가 오늘 좀 움직였다. 그리고 제지 쪽도 계속 지금 크게 움직이는 거죠? 네. 역시나 뭐 이것도 이제 뭐 관련된 원자재 관련된 이슈고요. 그래서 전일 미국의 이제 ERA 그 Forest Product Research라고 있는데 뭐 전 처음 들어봅니다만 여기에서 지난해 북미 제지 생산력이 약 250만 톤 줄어들었다. 그래서 2019년과 비교하면 20%나 급감했다라고 이제 보고서를 하나 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제지 관련된 쪽이 고정비 부담이 뭐 아무래도 이제 인건비가 많이 들겠죠. 그리고 네. 에너지 비용이 또 많이 들기 때문에 설비 증설이 되게 어려운 뭐 사업이라 그러고 시장 진입이 그래서 문턱이 상당히 높은 뭐 그런 뭐 산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업체가 사업을 시작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게 물량을 증설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이제 전자상 거래가 호황을 계속 코로나 때문에 누렸기 때문에 택배 물량도 늘면서 골판지 수요도 늘어나고 뭐 제지 수급 비상을 이제 부추겼다고 설명이 됐는데 최근에 뭐 펄프 가격도 영향을 미쳤죠.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그 관련해서 이제 그쪽에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펄프 가격이 지난해 143달러에서 올해 이제 208달러로 45.45%나 치솟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자재도 올라가고 이제 제지주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이 생산은 우리가 이제 상당히 이렇게 제한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종이가 쓰이는 방법은 지금 수요체에 의해서 굉장히 또 다변화됩니다. 실제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사실은 뭐 배터리도 종이 배터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종이 배터리. 예,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이 종이로 배터리도 만든다고 하고. 종이로요? 예, 그리고 절연지, 그다음에 섬유의 이미지를 입히는 전사지, 그다음에 플라스틱 비닐 대체 포장재, 그다음에 종이 빨대 우리가 뭐 가장 가까이서 종이 빨대도 네네네.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수요가 이제 아주 다변화되고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종이 생산은 상당히 제한적인 반면 새로운 다변화된 수요처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 되고 뭐 관련 종목은 뭐 깨끗한 나라나 뭐 페이퍼 코리아, 무린 페이퍼 이런 종목들이 모든 뭐 제지주가 오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수급에 따라 아주 강했던 종목들이 좀 일부 나타났습니다. 제지 업종도 오늘 강하게 좀 움직였고요. 또 전반적으로 진짜 시장에서 최근에 부족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석유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고 제지도 부족하고 탄산도 부족하고 먹는 거 부족하고 가장 중요한 거 네. 돈이 제일 부족하죠 그 중에. 돈도 그렇죠. 돈도 지금 중앙에서 빨아들이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작가님만 빨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네. 네? 개인들만 하여튼 돈이 없고 돈도 사실 뭐 시장에 여전히 좀 많이 남아 있는 많이 넘쳐난 상황이긴 하죠. 아직도 그 양적 완화한 게 여전히 풀려 있으니까. 네, 뭐 미국 시장은 여전히 아주 뭐 굉장히 강력하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수요가 왜냐하면 이제 미국도 이 경제 지표의 가장 중요한 것은 GDP의 3분의 2가 소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용 지표가 되게 중요하다 하는 이유는 이 고용 지표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수요를 이제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자료를 말씀드렸지만 1인당 회사 그만두고 지금 찾을 수 있는 그 직장 수가 두 개라고 이야기 알려지잖아요. 회사 그만두고 새롭게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게 두 개 정도가 된다. 인당. 그게 좋다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어딘지 내가 맘만 먹으면 하시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지표로 나오고 있어요. 오. 그게 2월 달에 1.6 정도에서 지금 1.92 정도까지 4월 달에 올라왔다고 지표가 나오니까 그만큼 이제 구인 구직과 관련된 지표가 1.92 그러니까 1인당 약 두 개 정도의 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오퍼튜니티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패드에서는 적정한 그게 1로 이제 보는 거예요. 1 정도 되면 적정하다 보는데 이게 1.92까지 올라오니까 고용 시장은 아직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패드가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긴축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이렇게 고용 시장이 강하고 소비는 아직까지 괜찮다라고 보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내 같은 경우도 글쎄요, 뭐 소비에 대한 지표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지만 사실 뭐 밖에 나가 보시면 5월 달에 뭐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소비를 하고 또 바깥쪽에 나오고 계신 걸 보면 아직까지는 뭐 소비 여력은 그렇게 많이 힘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금융 쪽에서는 돈이 그래도 서서히 좀 빨려들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어제 이제 제가 독일 친구랑 통화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부동산 담보대출 받을 때 0.5% 내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최근에는 이제 2%로 늘었다고 막 그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0.5 내던 사람한테서 2%면 4배잖아요 이게. 물론 얘는 계속 0.5로 내고 있지만 신규 대출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0.5면 진짜 좋겠다. 네, 그렇죠. 그리고 거의 뭐 무한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네, 주택담보대출 독일이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0.5가 아니다라는 거죠. 야, 그렇게 빌려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이 한 10억짜리예요. 얼마까지 네. 빌려줘요? 네, 상당히 많이 빌려주고요. 뭐 거의 9억, 10억까지 빌릴 수 있는데 그러면 0.5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한 1% 정도까지 됐었죠. 당시에 금리가 좀 올라가고. 네. 작가님, 그 독일에서 혹시 그
학교를 나오셨습니까? 아, 그럼요. 네, 나왔죠. 고교파입니다. 네. 친노파. 아, 네. 그 어제 그 생신이시던데 뭐 좀 늦게나마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생일이었어요? 네, 네. 이제 만으로 다시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30대 네, 생일입니다.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뭐 이렇게 날이었죠. 아, 제가. 생일이 5월 5일이에요? 네, 그렇죠. 네. 어린이날. 아, 평생 어린이로. 네, 그렇죠. 네. 아, 이게 그래도 5월 3일 정도 됐으면은 선물을 두 개 받을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래서 저는 어린이날 선물이라는 게 있다는 걸 몰랐어요. 아, 늘 네. 생일 선물로.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늘 생일 선물로 포장이 됐었죠, 그게. 예. 네. 그렇죠. 아, 참. 생일이 본인을 축하할 그때가 아니고 고생하신 어머님께 효도해야 될 날 아니겠습니까? 힘들게 나셨습니다. 아, 그 어버이날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아, 그날은 또 어버이날이군요. 네, 그렇죠. 네. 이기적이에요. 네. 자, 그리고 원자력주들도 괜찮았습니까? 네, 뭐 원전 수출 거점 해외 공간 뭐 지정 소식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인수위원회가 탈원전 정책 폐기나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에 관한 액션 플랜에 따라서 이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해서 체코, 폴란드 등 이 중점 수주국 주재 공간에 10곳에서 15곳을 원전 수출 거점 공간으로 지정한다고 이제 이야기 됐습니다. 그래서 SMR 특히 이제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을 위해서 이제 5년간 5,832억 투자하고 원자력 안전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무총리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면서 상임위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에 따라 원전에 관련된 강화된 어떤 정책 기조 때문에 우진이라든지 한전기술,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오르비텍 이런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았는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용 케이블 관련된 뭐 이슈로서 대한전선 같은 종목도 시행해서 오늘 부각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대한전선? 네. 대한전선은 아 발전소형 케이블이 또 필요하니까.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만 뭐 극장들이 난리라고요 지금. 네, 사실 뭐 저희 이제 어제 어린이날이라 가지고 뭐 첫째는 이제 뭐 직장을 취업했기 때문에 알아서 놀러 나갔고. 첫째 아, 벌써요? 아, 네. 네. 직장. 네. 직장. 혹시 60대세요? 아, 저 50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굉장히 전 동안이시구나. 네, 그래서 그렇고 이제 둘째가 7살이에요. 네? 아 첫째, 아 첫째 또 그 결혼하신 그분 말씀하시는군요. 아니요, 그분은 따로 이제 큰 딸이고 뭐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냥 진짜 첫째 아들, 네. 진짜 첫째 아들은 취업을 했죠. 올해. 근데 둘째가 7살이에요? 예. 그럼 한 15년 이상 차이가 13년 정도 차이가 13년이요? 예, 예. 잠깐만, 그럼 20살에 취업을 했어요? 일찍 했네. 일찍 했죠. 네, 저희 큰 아이는 이제 그 IT 쪽 공부를 해가지고 IT 쪽 예. 아, 그래요? 네. 어, 개발자시군요. 예, 예, 예 개발자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갔고 둘째 이제 늦둥이로. 예, 뭐 저희 뭐 약주 한잔 하셨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아, 아니죠. 아닙니까? 예, 저는 네. 그냥 사이가 좋아서.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났는데 7살짜리 데리고 이제 영화를 한 편 보여주려고 이제 배드 가이즈라는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어요. 아, 이게 예, 드림웍스에서 만든 뭐 애니메이션인데 나쁜 상당히 놈들. 좀 예, 관심이 있어서 이제 어제 보여주러 갔거든요. 아, 바깥쪽에 저기 배드 가이즈 나오네요. 뭐 그런데 아, 네. 네. 근데 안 아파 보이는데 CGV를 갔는데요 네. 진짜 미어 터지고요 아. 진짜 이게 아기가 이제 팝콘 하나 먹고 싶다고 하는데 줄이 아. 너무 길어가지고요 팝콘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닥터 스트레인지 두 번째 네네네. 이야기가 이제 개봉됐지 않습니까 멀티버스 뭐, 예 그 이야기인데요 결국 지금 5월 4일날 개봉해서 이제 대원돈의 멀티버스가 이제 징검다리 연휴 때문에 특수가 있긴 했지만은 개봉일 이틀 동안 178만 명 동원했다고 합니다. 와, 지금들은 처음 보는 지표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 해제 때문에 이제 뭐 또 5월 25일부터 팝콘 출시가 가능한데 실제 그 극장 같은 경우는 팝콘 판매가 엄청나게 남는 거거든요. 그렇죠. 원가가 사실 뭐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생각해도 원가는 정말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그걸로 돈 번다는 얘기가 많았죠. 뭐 그럴 가능성이 네. 크죠. 뭐 티켓 가격보다는 팝콘 가격이 더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식구별로 뭐 이렇게 먹으면 되게 네. 그렇고 그래서 그게 상당히 뭐 큰 이제 수익원으로 이익이 되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매점도 오랜만에 이제 북새통이라 뭐 도저히 접근하기 힘들 정도였는데 네. 7, 8월 개봉 예정작 중에는 이제 한국 작품도 블록버스터급이 상당히 많고요. 6월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CJ ENM이 하는 그 브로커라든지 헤어질 결심 이런 것들이 있고 예, 뉴의 마녀 두 번째 이야기 그 다음에 파라마운트 픽처스의 탑건 매버릭 이 톰 크루즈가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죠 개봉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극장가의 최대 성수기가 이제 여름방학이나 휴가 시즌은 7, 8월인데 뭐 마블 뭐 다른 이제 영화 작품들 비롯해서 주요 배급사의 임팩트 있는 작품들이 개봉일을 계속적으로 확정 짓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영화 개봉작 띄워주셨죠 그러니까 보면은 닥터 스트레인지가 상당히 오래 갈 것 같고요. 배드 가이즈도 꽉 찼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들한테 꽉 찼고 아. 범죄도시도 뭐 마동석
그 배우가 하니까 저것도 1편이 워낙 잘 됐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라인업들이 극장에서 굉장히 지금 북적일 수 있는 라인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리오프닝까지 됐기 때문에 일단 그 극장과 관련된 쪽은 상당히 기대감이 높은데요. 근데 영화관이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좀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은 확실히 이제 예상되고는 있는데 회복 수준은 조금 온도차가 아마 상장사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영화업 관련된 상장사는 극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배급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를 상영하는 멀티플렉스 이렇게 나뉠 수 있는데 결국은 지금 배급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배급한 작품이 흥행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제한이 있고 멀티플렉스 사업자 같은 경우는 흥행 작품이 뭐 어디서 배급했던 상관없이 그냥 극장에 얼마나 많은 관객이 오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배급사 같은 경우는 기대작의 개봉일이 확정되고 이 부분에서 이제 흥행을 하느냐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 분위기는 극장은 확실히 좀 돌아드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보면은 CGV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 2%대로 이제 오늘 어느 정도 좀 돌려서 끝났고요. 다만 이제 구제이 컨텐트리 이제 컨텐트리 중앙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약했고 CGV는 지금 일부 이제 리포트를 보면은 올해 한 3분기 정도부터는 분기 단위로 BEP상 올라올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턴어라운드가 하반기에 좀 보이는 것 같고 뭐 배급 사업자는 이제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CJ ENM이나 쇼박스, 뉴 이런 쪽도 있는데 네. 아무튼 OTT 개발자 관련된 뭐 우리가 넷플릭스 관련된 이슈 때문에 다소 좀 센티가 안 좋아진 건 맞는데요. 뭐 그래도 뭐 하반기에 극장 사업이 굉장히 잘 되면 이런 종목들도 조금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좀 헷갈린데 그 배급사가 그 영화를 만든 그 회사 맞나요? 배급사? 어떻게, 예. 아니죠. 이제 수입해서 뭐 배급을 하다든가 아니면은 뭐 자기네들이 이제 뭐 투자를 해서 제작도 하고 이제 배급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CGV는 본인들이 직접 뭐 이렇게 제작을 안 하잖아요. 네. 그건 이제 멀티플렉스 관을 이제 갖고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배급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마블 작품을 가져오는데 이게 사온 가격보다는 뭐 극장에서 수익이 더 많이 나야 되죠. 그런데 네. 네. 그게 안 되면 수입은 비싸게 했는데 뭐 많이 안 보면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제작하는 데가 있고 그걸 이제 배급하는 데가 있고 네. 이제 그걸 극장에 상영하는 데가 있고, 데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수직 계열하는 데가 이제 CJ 정도가 아마 그런 걸 수직 계열하는 것 같고. 네. 자 그리고 또 좀 살펴볼 만한 섹터가 뭐 좀 있었습니까? 네, 역시나 이제 그 인플레 관련된 원자재, 그러니까 가성 칼륨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가성 칼륨 가격 강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그 가성 칼륨을 러시아하고 벨라루스가 핵심 원료인 그 염화 칼륨을 이제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러시아나 벨라루스가 하고 있는데 이 염화 칼륨을 가지고 원료로 이제 가성 칼륨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게 차질을 빚어지고 있는데 이 러시아권에서 이제 염화 칼륨을 수입하는 곳이 이제 주로 중국이나 인도 업체들이 이제 가성 칼륨 생산 차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경쟁사로 보면은 이 중국이나 인도 업체들은 이게 염화칼륨을 수입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돼서 생산 차질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반면 이제 유니드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유니드는 이 염화칼륨 전량을 캐나다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나 벨라루스 사태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고 있고 네. 정상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니까 이 경쟁사인 중국이나 인도에서 제대로 이걸 못하니까 아마 반사이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KB증권 보고서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리포트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칼륨 가격 강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공급망 패닉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지만 재고나 여러 가지 공급선 구축에 대해서 유니드가 잘 유리한 상황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뭐 지켜보자 이런 식의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뭐 나스닥 선물 같은 게 아직은 안 나오나요 지금? 나오죠. 나옵니까? 예. 지금 그거 한번 좀 체크하고 오늘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미국 선물이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 우리의 또 시장 상황을 조금이라도 미리 좀 한번 살펴보려면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 주식, 미국 나스닥 선물 플러스 쪽으로 아마 이제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좀 되는데 그러니까 한번 배팅을 해봐야죠. 오늘 반등한다 아니다. 미국 나스닥은 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저도 왠지 제가 가면 그렇거든요. 오늘. 네, 근데 어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하긴 하는데 또 모르죠. 네. 네, 선물 혹시 지금 수치가 좀 나옵니까? 네네 지금 현재 뭐 이게 investing.com이라는 사이트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네. 아까 3시 반쯤에는 다우 선물하고 그다음에 러셀 2000은 플러스가 잠깐 났었었어요. 마이너스네요. 근데 지금 다우 선물은 0.37% 그리고 S&P 500은 마이너스 0.58% 그리고 나스닥 100은 마이너스 0.9%. 미국은 러셀이 전혀 안 좋잖아요. 예, 마이너스 0.36. 그러니까 네. 대부분 다 다시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선 거죠. 아니야, 돌아올 수 있어. 네. 근데 이제 뭐 지금 지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중에 들어가면 항상 이제
장 중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뭐 급변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장 후반에 확실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미국 쪽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지 시간에서도 뭐 30분 남겨 놓고 막 이렇게 네, 맞아요. 예, 바이더 디프로 와 가지고 지수가 2~3%씩 급등하기도 하고 맞아요. 장 막판에 좀 변동성이 많아지는 경향이 좀 최근에 있어서 뭐 아마 새벽까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아, 주말 좀 편하게 보내려고 그랬더니 아, 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는 그럼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아, 주말에 또 7살짜리 둘째랑 예, 행복한 가족 생활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해 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 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 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 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 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